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카 관련해서 기아차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나오는 듯 하고요. 마찬가지로 LG 마그나사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아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또 애플워치를 나눠줬다는 또 소식이 있으면서 이거 기아차 쪽이 애플카에 대해서 협력사로 선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루머도 돌고 있고, 또 오늘 기사에서는 현대차의 임원이 미리 비공개 정보를 수령해서 시세차익을 냈다라는 뉴스였는데, 그것에 대한 재료가 바로 애플카 재료였습니다. 자, 과연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자, 그에 따른 관련주들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애플카 관련된 부분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구글카라고 하는 차입니다. 자, 두 가지 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 애플카라든지 구글카, 이런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 이 상당한 이슈화가 될까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애플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동차 업에 지금 진출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파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애플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2025년도에는 약 3분의 1 정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 예상치고, 전 세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같이 보면요, 현재 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독보적인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YD, 뭐 BMW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애플카라든지 구글카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그만큼 우리가 전기차 안에서도 많은 고사양화가 진전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이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고사양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한계점은 존재한다고 봤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념 자체가 탑재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구글카에서도 센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리고 지금 안에 컴퓨터, 트립 컴퓨터, 이런 부분 자체가 모두 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내연기관 차와는 강판은 똑같이 쓸수 있지만 안을 구성하는 요인 자체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SK그룹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D램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센터용 D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차량 내에 탑재가 되고, 우리가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에도 이런 D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맵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자동차에 대한 레이더, 어떤 차가 내한테 다가오느냐, 그리고 앞에서 자율주행을 할 때도 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을 미리 전방등의 센서에서 그를 레이더 센서 자체가 탐지를 하고, 국산차도 마찬가지로 탐지를 하죠. 이런 부분 자체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통신 기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용 배터리를 또다시 지금은 또 탑재를 함으로써 새로운 부분에 대한 넘어가는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연기관까지는 엔진이라고 하는데, 자, 대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모터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SK그룹이 이런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구와 그리고 현재 진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애플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는 구글, 그리고 삼성,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IT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더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을 때, 이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현대차가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런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일종의 예를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을 본다. 그러면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들어있는 우리가 뭐 만도 관련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르냐, 아니면 우리가 주로 쓰는 카카오 내비라든지 또는 티맵이 빠르냐. 대부분 다 이제 카카오 내비나 티맵이 훨씬 더 반응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통신을 곧장곧장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길을 탐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 현대차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제 M&A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보슨 다이믹스에 대한 인수 같은 경우에 로봇, 비록 로봇에 대한 회사지만 이 로봇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좀 더 공장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현대차에 대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자동차 모빌리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직면에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카에 대한 수주를 과연 현대차 그룹이 받을 것인가 또는 LG 마그나 합작사가 받을 것인가 계속적인 이슈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도 이 기아차 관련해서 이 애플카의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지금 조지아 공장 관련된 부분 이 국도가 상당 부분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 가지고 생산 공장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내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자, 이 애플카가 부각이 되었을 때 실제로 여기 있던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선 SL 같은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인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쉽게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은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꾸준하게 옆으로 이제 행보를 붙이면서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아진산업 같은 기업들도 지금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21선을 돌려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구형테크 같은 기업들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2차적인 파동을 또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뭐 한라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또는 뭐 성창오토텍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대모비스라든지 세종 같은 그런 만도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만도도 쉽게 빠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완성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추세를 붙여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멘텀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 업계는 지금 내연기관에서 지금 혁신 기술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의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연속적인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실제로 성공되지 않더라도 애플카에 대한 수주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애플카 얘기에 나왔을 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기업이 바로 LG 마그나사인데요. LG 마그나사 관련해 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소개시켜 드렸던 뭐 토비스나 같은 기업들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또 가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2021년도 7월 달에 합작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LG전자 그리고 마그나에 대한 합작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엔진 역할하는 이런 파워트레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리고 마그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부품 세계 3위권을 또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독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일지텍과 토비스를 한 번씩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긍정적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나씩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선 이제 LG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돌려내면서 비록 20주 선에 대해서 지금 저항 구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쉽게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저는 LG이노텍을 좀 더 대형주 안에서 좀 주목을 합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철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철수를 했는 부분을 이제 전장 부품으로 이제 상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나라 M&D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현재 LG전자에 대한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인데 쉽게 추세가 꺼지지 않죠. 그래서 7월 달이 지금 일정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범 일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토비스가 이제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우리가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이제 철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날 당일은 11%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복구를 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지금 LG 마그나 합작사에 대한, 그리고 이 토비스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한번 전장 부품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지테크라든지 뭐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A프로 같은 기업들도 주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합작사 관련된 기업들을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관심 종목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기아, 조지아 공장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수급 주입이 일부 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에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오른 종목은 뭐 이미 추천해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사기는 좀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아직도 안 가고 있는 종목은 또 뭔가. 자,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아진산업하고 LG이노텍을 좀 주목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우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봤다시피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사업 자체를 철수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이 어떻게 보면 LG이노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세를 여전히 붙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단에서도 기관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기관이 강한 매수를 좀 보이면서 들어오는 부분이었는데, 자, 주가에 대한 변화, 오늘도 외국인도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봤던 이제 아진산업. 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 공장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발주가 들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전장 부품 관련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전장 부품 관련한 기업들이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 기업을 한번 공략을 했었습니다. 1월 달에 공략을 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또 거뒀던 기업인데요. 그만큼 또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더 다지고 지금 매직 가격대를 깨지 않고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개별적인 이슈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앞서 봤던 기업들도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또 접근을 신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도 꼭 눈여겨보시면 다시 한번 더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무상증자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뀌어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이 백신 사업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접종률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중소형 CMO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충분히 알리코제약도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책을 출시를 했습니다. 출판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인증샷과 리뷰 인증샷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분들께 쿠폰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메일이라든지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이 다 총괄 판단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시원한 커피 마시시면서 즐겁게 주식 공부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